조금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리샤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. 여러분, 존망이 달린 갓겜이 될 발판, 강선쿤의 그 믿음의 눈빛과 희망의 발언들, 감사제 1월달,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지켜볼 수 있는,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즌2의 포문이 오늘 드디어 열렸습니다. 그 열린 포문 오늘 방화로 한번 얹어 확인을 좀 해볼게요. 자, 일단은 뭐 누를 수 있는 거 하나씩 눌러볼게요. 자, 14단계 장인의 기운 9.53% 별로 안 했죠. 이거 다 한번 눌러볼게요. 가볍게 갈게요, 가볍게. 자, 아크 속도 두 개 놓고. 아이고야, 좋네요. 오늘 시즌2의 포문이 정말. 16강, 16강 장갑 갑니다. 15% 확률이고요. 아크투리스 숲결 3개 들어가고, 대숨 20개, 용숨 7개 들어갑니다. 출발. 어이구야, 우와. 게임이 굉장히 하기가 싫어지는데? 자, 좋아요. 그리고, 잠깐, 아크 숨결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 살게요. 아까 막 1트, 2트 만에 다 되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막 그 이제 막 그. 그래서 뭐 오늘 그 특혜 저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지 눌러볼까? 이제 슬슬 무기 눌러볼 때가 됐다. 무기가 갈 때가 됐다. 4.10% 장인의 기운 18% 약 16개에서 17트 정도 했다는 거죠. 17트. 그 특혜 제대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자, 13강. 아, 이거 가벼운 거잖아. 이거는 대제 숨결이 부족한가 이거. 나 미션 취소 너무 감사드려. 아, 천원 후원까지. 아유 감사드려. 엉덩이가 보이게 춤추면은 저는 안돼. 자, 일단은 바지가 좋은 것 같아요. 엉덩이가 보이게 춤춘다. 그 힌트 바지입니다. 바지를 내릴 수 없다. 머리 남았어, 머리. 자, 돼지의 숨결 15개. 그리고 아크스트루스의 숨결 2개. 좋아요. 한 분씩 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. 오늘 꿈짤이 겁나 좋았는데. 저는 굉장히 지금 포커페이스고요. 굉장히 침착한 상태입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호흡 굉장히 정상적이고요. 기분 좋아요. 난 없죠? 장기 20% 채웠고요, 무기. 저요, 장인의 기운 차례차례 잘 쌓고 있어요. 좋아요. 한 번에 이것도 재밌겠다. 이것도 컨텐츠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유튜브 각이 잘 나올 것 같아. 이게 전부 다 장기 100 채운 다음에 전부 다 한 번에 성공 다 시키는 거야. 그렇게 가자. 좋아요. 그때까지. 그러니까 특혜 필요 없습니다. 그거 전간판 연속으로 띄울 때까지 장인의 기운 100% 다 채워주세요. 강성쿤, 그게 나한테는 가패치야. 시즌2 뭐 3개월 더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15강까지 장인의 기운 15강 단계 때 한 100% 한 번씩 채우고, 한 번씩 원트만에 클릭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죠. 자, 성공 확률. 이거 장인의 기운 몇 퍼야? 성공 장인의 72%. 와, 자, 빨리 갈게요. 대제 숨결 20개 장착, 용왕의 숨결 7개 장착, 아크투르스 숨결 3개 하기 전에 맥주 탈이 어디 있을 텐데. 자, 소고리 형님, 킹 로드를 위해 15강 킹서커 박서를 누릅니다. 5, 4, 3, 2, 1. 내 주력 딜량 10%. 자, 박서림 접속합니다. 계산대로. 이게 아니지. 로그아웃. 괜찮아. 다음번 누를 때는 성공하실 겁니다. 여기서 바운트로 옆에 서는 동시에 셀피 모드를 켜서 셀피 모드로 사진을 한 장 찍어줍니다. 바운트로가 잘생기게 나와야 돼. 하나, 둘, 셋. 찰칵. 주변을 한번 두 번 세 바퀴 돈 다음에 정면을 보고 기도.
그다음에 우체통에 있는 토큰을 받습니다. 그리고 자 짜작 자 4.10% 출발. 방송 안 보고 계시겠지? 이제 오늘 오늘이나 주말에 버서커 누르면 붙겠다. 오케이.